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주순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. 후!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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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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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021년도 아니 말하면 안 되지 소원은 아 소원 속으로 속으로 소원 속으로 오케이 이뤄지면 그럼 그럼 오케이 이뤘어 제발 빨리 풀어줘 제발 들어와 내가 세레나데를 불러줄 거야 빨리 와 여기 이렇게 앉아봐 귀로 잘 들어야 돼 내가 피아노 치면서 할 거니까 알았지? 4월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Happy birthday to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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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치지 피아노 아,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쓰리미 TV 찍는 날입니다. 재밌게 찍어보겠습니다. 네. 그럼 게임을 할 건데 신조어를 뽑아가지고 일단 한 번씩 뽑아볼게요. 총 3개씩 뽑는다고 하니까 네. 뽑아볼까요? 먼저 한번 해보시죠. 네. 그럼 저 신조어 내가 전문이거든. 어? 네. 존못사 욕이네. 이 욕인가요? 아 저는 사실은 알아요. 알 것 같아요. 전 몰라요. 좋은 사람들을 못 만나지만 사랑해요. 내가 볼 땐 좋다 못해 사랑한다 뭐 이런 걸 거야. 좋다 못해 사랑한다. 맞아요? 맞죠? 서른 살이 돼서 그런가? 나 우리 소년이야. 쉽살 재빙. 쉽살 재빙. 빙수야 빙수. 쉽게 살면 30살. 너 30살 아니니? 빨리 해, 빨리 맞춰봐요. 나 모르겠어. 그러니까 뭐라도 던져봐. 네 힌트. 노래 그.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! 어휴 이건 독일분 이름인 것 같은데 제당 슈만 제당 슈만 네, 독일분께서 보내주신 제시였는데요 제가 당신의 슈퍼맨을 만들어드릴게요 어? 비슷해요 어 진짜요? 제가 맞춰야 되는데 제가 당신의 슈퍼맨이 맞나요? 제가 당신의 제가 당신을 슛으로 만들어드릴게요 맞아요? 나도 놀랍다. 내가 맞추면서도 나도 놀라워. 난 매번 게임에서 망하는 것 같아. 자, 오놀아놈. 오놀아놈. 오로나놈. 나는 근데 이것도 지금 삘이 왔어. 형이 맞춰봐. 난 이거 삘이 왔어. 내가 힌트를 좀 주자면, 근데 이건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안 쓰는 것 같은데. 그래도 오, 20대 친구들도 쓰던 것 같은데. 오늘 놀러 올래? 아니면 이런 거. 나 진짜 모르겠다 너무... 제가 볼 때 형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나 잘 못해 좀 못 놀아본 느낌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난 확신이 섰어 뭐야? 오 좀 놀아본 놈인가? 뭐 이런 거겠지 그래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형 두 번째 비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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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덕여왕에 나온 맞죠? 이 선덕여왕의 비담이 그 드라마에서는 선덕여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신조어 줄임말 뭐 그런 거 비 오는 날 잠 깨라? 비밀 회담? 영어? 비주얼 담당! 아 이 비담이 비주얼 담당이구나 그대네요 너야 그대네요 그만해 아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단어잖아 사우나? 사우나 제가 사우나를 진짜 좋아하는데 사랑해 우리 유나 사랑 때문에 우는 나 사랑했던 우리 나날들 건배사? 건배사로요? 그럼 난 알 수가 없네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랑, 우정, 나누자 오! 맞아요? 맞아? 이게 맞다고요? 이게 건배사로 쓰여요? 어떤 나이 때 건배사에 사우나 이런 게 쓰이나요? 그럼 이제 다음은 뭐예요? 그... 네, 신학생만 뽑아요 아, 잘 이해가 안 가요? 미안했어 그럼 됐어 너 믿고 가는 거야 그럼 이거 하나 밑에서 한 장 위에서 한 장 위에서 한 장 이거 아까 했잖아 아 홍보문구 만반잘부 이거 살짝 아따맘마가 힌트야 만반잘부 그래 뭔데요 그게 이건 솔직히 알법하다 형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잘 부탁해? 맞아요? 굉장히 비슷해 맞아? 정답이야? 아니야 비슷한 거야? 만나면 반갑다고 그 고가 아니야 만나면 반가워서 만나면 반가... 면이 아니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해봅시다 부디
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너 거를 이거를 마침표로 가자. 이게 뭐 이게 뭐였지?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. 만반잘부를 그대로 하면 돼. 그러면 이제 그 다 통용돼서 아, 이해하실 거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해하실 거야. 오케이. 아 그래. 아니 이거 잠깐만. 아 잠시만. 이거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유, 정말. 아 미안해. 아. 됐어? 됐어. 오케이 오케이. 도전. 도전. 오케이. 저희 스릴미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만반잘부. 힘든 시기입니다. 모두 힘내시고요. 같이 힘내면서 함께 잘 이겨내 보아요. 쉽살 잼핑. 오오 괜찮은데? 이게 뭐야? 아닌가? 아닌가? 이걸 어떻게 홍보 문구를 만들어? 망한 것 같아. 우리 망한 것 같아. 잘 편집으로 어떻게 예쁘게 잘. 스릴미 TV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윤희가 많이 도와줘서. 네 그래도 나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윤희랑 공연인데 같이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노래 잘 들었습니다. 고마워요. 제가 뭘 도와드리는지 모르겠다만 저도 함께 오늘 스리미 TV 촬영하면서 생각보다 재미없어도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요. 네. 저희 열심히 찍었습니다. 네. 공연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잘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합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.